안녕하세요. 유니크 TV의 1분 말씀입니다. 일본 작가 엔도시 사쿠의 바다의 독약 가운데 현대인의 양심 불감증에 대한 심각한 고백이 있습니다.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 군부의 강요로 한 미군 병사를 의학 생체 실험의 목적으로 생사람에게 마취를 시켜 폐와 간들을 도려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. 젊은 의사의 경험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. 군인들이 미군 병사의 검붉은 간덩이를 양동이에 담아 시식하자고 가져왔을 때 그가 전율을 느낀 것은 간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무감각이었습니다.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미치기라도 할 만큼 극심한 고뇌와 가책이었습니다. 지금의 현대인들은 양심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. 한마디로 양심이 화인맞은 것입니다.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. 물론 정치인뿐이겠습니까?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결과 반성이나 회개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만 같습니다. 주여, 나에게 민감한 죄책을 주소서. 아멘.